앞으로 이동통신사를 바꾸는 이용자들은 최대 50만 원까지 전환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.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, 일명 단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고시 재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. 이동통신사는 당장 내일부터 기존 공시지원금 및 15% 추가지원금과 별도로 이동통신사 변경에 따른 위약금과 심카드 발급비용 등을 고려해 최대 50만 원 한도 내에서 전환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. 이와 함께 화요일과 금요일에만 공시할 수 있었던 공시지원금의 공시 주기를 매일 한 차례씩 바꿔 공시할 수 있습니다.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은 사업자 간 자율적인 보조금 경쟁을 활성화해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단말기 구입 비용이 절감될 수 있도록 사업자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세부 기준을 마련한 것이라고 의미를 설명했습니다. 방통위는 유통구조를 투명화한 단통법이 오히려 이통사 간 마케팅 경쟁을 제한해 소비자 권익을 침해한다는 비판에 따라 지난 1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단통법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다만 단통법 폐지를 위해선 국회 의결이 필요한 만큼 그전에라도 시행령 및 고시 개정을 통해 이동통신사 간 경쟁을 활성화시키겠다고 수차례 밝혀왔습니다. 다만 일부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. 한국 알뜰폰 사업자협회는 알뜰폰 사업이 고사될 위기에 처했다며 알뜰폰 가입자 이탈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. 이에 대해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과기정통부와 알뜰폰 사업자 보호 대책에 관해서도 계속 논의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사무처에 당부했습니다.